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나 뵈러 왔는데요. 사실 인터뷰를 몇 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만나본 배우분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근데 오늘 만나 뵙는 분만큼 크고 이렇게 큰 만큼 또 귀여운 분은 사실 처음 보게 돼갖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일단 인사드릴게요. 블루 너무 반가워요. 저도 해줘서 고마워요. 보시는 분들이 뭐지? 누구지? 할 수 있잖아요. 살짝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프라입니다. 아 그냥 딱 그렇게 조금만 풀어주자. 그러니까 이프라는 게 뭐라고 설명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이프는 말이죠, 상상 속의 친구예요. 알겠죠? 만약이라는 뜻도 되죠. 만약 상상의 친구를 만난다면. 오, 상상의 친구다. 그러니까 이프라는 거는 상상 속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이 좀 여러 명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엄청 많아요. 사실은 모든 아이들에게 한 명씩 있어요. 아, 있었죠. 아니, 있었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있어요. 저희는 절대 안 떠나요. 우리는 늘 아이들 곁에 있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면 우리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건 약간 슬픈 얘기긴 하네요. 아, 네. 얼마 전까지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근데 이젠 알아내고 말았죠. 알아내더니 뭐를 알아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를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법이요. 그래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건 비밀이거든요. 극장에서 확인하세요. 블루, 인터뷰 스킬이 되게 좋네요. 되게 자연스럽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영화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쭤봅시다. 촬영하는 건 어때요? 좀 재미있었어요? 말이라고 해요. 그건 엄청나게 재밌고 마법 같은 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라이언 레이놀즈, 존 크레신스키, 피오나 쇼, 케일리 플레밍, 엄청난 분들이랑 같이 하셨더라고요. 하이 케일리, 정말 사랑해. 전 사실 케일리를 만나본 적은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굉장히 특별한가 봐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서 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딱 영화관에서 나오면서 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란 거예요. 당신의 이프는 항상 곁에 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뒤? 뭐를 안다는 거예요, 정확히? 상상에는 나이가 없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말이지 않아요? 저도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제 상상의 친구 찾으러 슬슬 퇴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Hey, Cal. Good God. 항상 곁에 있던 너의 첫 번째 친구. We just disappeared. 나만의 이프를 찾을 시간. So what's your name? If 상상의 친구. 5월 15일 극장 대개봉.